저는 원래 숙이 소개로 저도 알게 된 거예요. 그렇죠. 좀 오래 알았습니다. 예. 또 뭐 KBS가 만들어준 인연이 아닌가. 아 진짜요? 건강한 사람을 뽑는 프로그램에 네네. 비타민이라고. 아 비타민. 건강하게 살자. 출연을 비타민. 했었고. 네 오래됐어요. 그때부터 만난 지가 이제 10년 넘었지? 10년 넘었나요? 비타민이면 네. 더 넘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얼마 전인데. 저는 캠핑 같은 걸 좀 잘 못합니다. 네. 불도 못 켜요. 할 게 많죠. 가면 못해. 네. 손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게 똥손이라 하더라고요. 그래서 불도 못 켜는데 숙이 캠핑장 본인이 빌려놓은 캠핑장. 아 장박 장박. 그래서 아이들한테 엄청 아빠로서 이런 데가 있나. 이게 유명한 김숙 캠핑장이다. 아 선뜻 내주신 거예요? 어. 오. 어 와서 놀고 가라고. 자고 불 붙일 줄 몰라서 계속 전화해서 불이 안 붙는다. 어떻게 붙여야 되냐. 이 불이 왜 안 붙지 이게. 와이라는데 이게. 그래서 불도 사실 붙여주고. 그 정도면 이혼 사유 아닙니까? 불도 못 붙이는 남편이면. 그리고 그 똥손이야. 자꾸 여사친과 연락하고. 그러네. 제 아내가 절대적 신뢰를 합니다. 절대적 신뢰를 합니다. 형제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. 아, 남매도 아니고 형제예요. 형제로 봅니다. 아, 여사친을 절대 믿는 그런 케이스 있죠. 그럼.